주말에 출조와 나들이 계획 세우고 계시다면 꿀갑축제에 들러보시는 건 어떠세요? 꿀은 꿀뚜기, 갑은 갑오징어를 뜻하는데요. 이름부터 재미있는 이 축제는 충남 서천 장항항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26일에 개막해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쫄깃한 해산물 마음껏 맛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다 낚시 지수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출조하기 안성맞춤인 해왕인데요. 바람이 강한 울산만 제외한다면 어느 곳을 가셔도 좋겠습니다. 서해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물결이 0.2m로 매우 잔잔하게 일면서 바다의 풍경이 장관이겠는데요. 여기에 초속 6m 이내의 바람이 원활한 캐스팅을 도와주겠습니다. 출조하신다면 물때가 좋은 우럭과 열기에 묵직한 손맛 보실 수 있겠고요. 대물급 갑오징어도 기대됩니다. 그 밖에 농어와 넙치, 감성돔도 무난하겠습니다. 청신호가 켜진 남해안입니다. 파고와 바람, 수온, 어느 조건 하나 빠지지 않는데요. 어디를 가셔도 낚시 천국이겠습니다. 특히 옥지도는 시야 좋은 뱅해돔과 덩치급 감성돔이 마리수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올봄 최고의 조항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출조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울산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초속 10m까지 불어 채비가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요. 비교적 바람이 약한 나머지 3포인트로 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상어로는 소조개 어종인 열기 추천드리고요. 고양식의 대명사 붕장어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는 녹음이 짙은 산을 바라보며 봄낚시 어떠세요? 최대 파고 0.1m로 고요한 바다가 펼쳐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할 정도라 캐스팅은 무리 없겠습니다. 금요일은 물때가 좋은 돌돔의 입질이 활발하겠는데요. 돌돔 낚시는 첫째도 캐스팅, 둘째도 캐스팅입니다. 오른팔로 밀어 던지는 게 아니라 왼팔로 잡아당겨 몸을 지렛대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개찌렁이와 소라에는 외바늘을 쓰시고 성게에는 쌍바늘 채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